와, 벌써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대는 우리 화요풍류당의 우리 이현주님. 이게 멋쟁이입니다. 지금 여대생이시죠? 늦깎이 여대생. 예, 스포츠 댄스 강사이시기도 하고 경기민도 잘하시고 무용도 일가견 있으신 분입니다. 이 늦깎이 그 여대생 새내기님이 흥보가 완창무대 첫 무대를 번순 애들 흥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남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받아는 요량으로 번순 애를 찾아가는 대목 저기 듣겠습니다. 허허이 병영 배판지 위에 볼기 좀 보는 놈 생겼구나. 어이? 아니 당신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어? 당신 골았어. 골타니 계란이 골치 사람이구나. 어이? 아까 박생원 대신이라고 와서 어이? 곤장 10대 맞고 돈 30장 받아가지고 벌써 갔어. 어이? 흥부가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어이?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가. 키는 구척이나 되고 기운 조합에 잘 맞습디다.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어젯밤 우리 마누라가 가지마오 못가지요. 밤새도록 울더니만은 옆집 괴세압이란 놈이 발등거리를 허였구나. 번순 애들 그리헌가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수원이나 평안이어서 내 집이라 들어서면 엿달라고 우는 놈은 떡 싸주마고 달래이고 좋다. 흥보를 보내놓고 매맞는 것이 안타까워 가슴을 조이다가 흥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보선발로 쫓아나가 아이고 여보 이런가 얼마나 맞으셨어 매맞은 장천하 좀 봅시다. 흥보가 화를 내며 날 건드리지 마라. 요망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며 불며 방정을 떨더니 그 길사 복이라고 옆전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면 내가 인사불성 새 아들놈이야. 흥보 마누라 좋아라. 흥보 마누라 좋아라. 헐시구나 영감이 꾸적꾸 병영키를 떠날지 부디 매를 맞지 마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님 전후 빌어 떠니 매안이 맞고 돌아오시니
웃지 않니 즐거운가 얼씨구나 절씨구 아.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나. 굶어 죽어도 나는 좋은 에이. 얼씨구나 절씨구 아.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잘한다 흥본에 마주 앉아 에이. 살 길을 이리저리 궁리할제 이때 흥보 마누라 꾀를 내며 여보 영감 죽으나 사나 건너 마을 시승님한테 건너가 다 죽게 된 사정을 말아오면 보리쌀이라도 안 주시겠소 한번 건너가 보시오 이 말을 듣던 흥보 깜짝 놀래 아니 이 사람아 그러다 몽둥이 벼락 맞으면 어쩌라고 그치. 그래도 힘들었는데 그럴 리 있으시겠소 한번 건너가 보시오 흥보가 이 말을 듣고 형님 댁을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지뢰를 몰짝 치면 절대 떨어진 엄파리 퍼레줄 총총 매여 조세 각근을 달았어 떨어진 엄만건 밥풀 간자 종이 땅줄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 보실띠로 총총이여 고픈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돌 초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부러진 잡지 짚고 서리 아침 찬바람에 옆걸음 쳐 손을 불며 이리저리 건너간다 얼씨구야 예예예예